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오후에 동해상에 위치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은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도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그 밖에 전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편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 동부에도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국 곳곳에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햇볕에 의해 자외선이 강하고 또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